오늘 이성기법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 자, 앵커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이성기법이 지나간 후에 그 다음에 대방기법이 나온다고 말씀해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네, 예,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차트까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자, 우리 이슈가 나오기 전에 항상 신호를 준다 그랬죠. 바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올랐다가 윗꼬리 주면서 좀 내려오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크게 20%대 이상 오르는 윗꼬리보다는 한 10%, 15% 올라갔다가 한 그다음 좀 내려와서 그날 종가가 5, 6% 정도에 마감하는 차트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그래야지 멈춰있는 거 그리고 힘을 받기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끝내고 나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리기. 왜냐하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리기가 쉽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이나믹 디자인 이성기법으로 3월 30일 날 타점 3,300원 부근 잡고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12,000원대까지 갔죠.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성기법을 활용해서 상승을 했고 자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 요 어제 6,000원대 초반 부분에서 다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성기법인데 제가 어제 출연을 했으면 말씀드렸을 텐데 어제 안타깝게 출연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요 다이나믹 디자인 이성기법으로 인해서 하고 대방기법으로 인해서 어제 노란톡방에서는 다들 한번 이런 게 대방기법이다라고 먼저 공개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 지난번에 말씀드린 니켈 광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유통 부분을 가져오는 이슈로 상승이 나왔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없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나 갈 준비를 할 거야라고 해서 점프워 엄청난 수익을 가져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딱 6,000원대 초반 이 부분 이따가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 지난주에 시크릿 종목으로 제가 대방기법으로 말씀을 드렸죠. 먼저 이성기법이 먼저 시작됐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하단에서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 주고 지지하는 모습.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33,000원 부근에 들어갔는데 15만 원까지. 이슈를 달고 오면서 들어갈 때는 분명히 이 거래량, 엄청난 거래량이죠. 이 뒤에 보다 훨씬 더 많은 앞전에도 차트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앞전에도 이런 거래량 없었어요. 근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건 누군가 엄청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 370%. 네. 바로 챗GPT가 이슈가 되면서 AI 관련주 이슈로 인해서 부욱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아까 앵커님께 말씀하신 코난. 전혀 관련 없는 코난인데 앵커님도 코난 혹시 상승 때 이슈가 된 것들 다 보셨나요? 아, 그건 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AI 혹시 챗GPT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아, 챗GPT를 해본 적은 없네요, 저는. 아, 그러세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살짝 해봤는데 여러 가지 오, 신기한 거. 자, 좋은 종목 추천해줘 하면은 근데 너무 많이 나와서. 아, 종목의 고점을 네. 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챗GPT가. 맞습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근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항공우주랑 SK텔레콤이 최대 주주들 중에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공우주에서는 이제 파일럿, 인공지능과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연습하고, 왜냐하면 실제 비행기를 띄우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SK텔레콤에서는 이제 AI 뿐만 아니라 이제 요거와 메타버스 결합된 부분들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괜히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진 않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자, 코난 테크놀로지, 그래서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따가 또 대방기법, 이성기법에 의한 대방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B 시스템즈. 자, 로봇 관련주로 인해서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거는 뭐다? 이성기법에서 저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평소 거래량의 50배에서 100배 거래량이 터지는가 보고 나서 그 다음 갈 준비를 한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급하게 안 사도 된다. 상승하는 거 이때 이거 보고 사셔서 이렇게 살짝 수익 보고 다시 또 내려와서 기다리셔도 된다. 그 대신 다음에 올라갈 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자리 잡고 거래량이 점점점 더 올라와줘야지 더 큰 상승을 간다.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이제 SP 시스템즈 지속적 로봇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성기법으로 인해서 이제 95%까지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자, 이성기법은 조금은 기다려야 되고 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조금 일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